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미스트예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거 무슨 향이냐고. 이건 그냥 남편 거예요. 오늘은 좀 캐주얼하게 여러분들과 제 가방 속 내용들을 좀 공유해볼까 해서요. 저희 집 강아지도 데리고 왔거든요. 폴 인사해볼래? 착하긴 한데 카메라는 잘 안 봐요. 다리 보이야? 안에 주머니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주머니별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면 그래서 거울인데 그냥 제일 얇고 작은 거 브랜드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사은품으로 받은 작은 손거울 하나 갖고 다니고 있고요. 제가 입술이 엄청 건조하고 입술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선 보습력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립밤 가지고 있고 이것도 제가 고른 게 아니고 아이섀도우를 사니까 그냥 사은품으로 온 립스틱인데 오늘 그냥 손에 잡히는 걸로 갖고 왔어요. 사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포포크림 요즘 색깔 있는 걸로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요즘 그거 제일 잘 쓰고 있긴 한데 오늘 하필이면 다른 걸 가지고 왔네요. 그리고 요거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제가 좀 뜯어 먹었는데 입퓸이라고 해서 요즘 마스크 쓰면서 입 냄새가 나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녹화 한창 하면 배고프고 입이 마른 상태에서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마스크 쓰면은 좀 제 입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때 한 두 알 정도씩 이렇게 까서 씹어서 삼키면 입 냄새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 좀 이용하고 있는 입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얼마 전에 샀던 무선 이어폰 버즈.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좋고 밖에 있는 외부 소리 듣는 것도 자동으로 되고 해서 좋더라고요. 주로 택시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어폰도 꼭 챙기고 다니고요. 또 다른 쪽에는 요거는 핸드크림인데 이게 이름이 꽃집 핸드크림이에요. 대기실이나 이런 데서 제가 핸드크림 바르면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거 무슨 향이냐고. 볼도 엄청 이게 제 향이거든요. 제가 이거 바디로션도 바르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손소독제인데요. 이 해당하는 브랜드 옷을 샀더니 이제 사은품처럼 같이 와서 요즘 손소독제 좋으니까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요거는 제가 촬영할 때 배고프면 먹는 단백질 바. 노슈거에다가 단백질 함량도 20g이나 있어서 배고프면 그냥 전 주로 요걸로 먹고요. 가끔 이렇게 보폴 나거나 내지는 폴을 키우면서 폴 털 같은 게 막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휴대용 그런 제거기예요. 양쪽으로 쓸 수 있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주로 촬영할 때만 갖고 다니는 파우치. 파우치는 제가 이 캐릭터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캐릭터라 샀는데 이 안에는 수정 화장하는 거 이제 스틱 파운데이션인데 옛날에 썼던 브랜드인데 좋았던 기억이 나서 그냥 리뉴얼 됐다고 팔길래 이것도 픽서 같은 건데 마스카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잔머리 정리하는데 이렇게 쓱쓱 빗으면 돼서 머리 묶은 다음에 잔머리 정리할 때 주로 쓰고요. 피지 잡아주는 노세범 파우더인데 그 이니스프리 제일 유명한 거. 얘는 아이라이너, 얘는 컨실러. 그래서 이것도 방송할 때는 이제 잡티 제거 때문에 쓰고. 컨실러도 펜슬형이에요? 네, 이거는 이건 그냥 남편 거예요. 메이크업 팀에서 이렇게 이런 거 가리라고 주는 거 그냥 제가 집어왔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벗겨져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방송할 땐 속눈썹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방송하다가 막 많이 웃거나 속눈썹 떨어지면 붙이려고 속눈썹 풀 있고 샘플 퍼퓸. 조그만한 미니어처 퍼퓸도 좀 있고 아 이건 버려야 되는 건데 이게 그 수정 화장 패드예요. 그래서 잘 썼는데 피지 때문에 좀 이렇게 뭉치거나 하는 부분 패드로 가볍게 닦아내고 요 파운데이션으로 쓰고 했었거든요. 고를 때 사용을 했었는데 안 쓴 지 조금 됐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즘 다들 필수죠. 녹화할 때 중간에 마스크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씩 갖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지갑 제일 작은 걸로 갖고 다니고 아,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미스트예요. 이게 록시탄 건데 향이 되게 좋아요. 장미향이 나서 얼굴에 그냥 이렇게 분사력도 좋고 해서 요 미스트 하나 갖고 다니고 대본 볼 때 체크해야 돼서 펜 두 개 요렇게가 전부네요.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일단 이거고요.
왜냐면 제가 진짜 입술이 되게 건조하고 그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술에도 약간의 구수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입술을 좀 촉촉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 이거는 무조건 갖고 다니고요. 한동안은 원래 음악도 안 듣고 이어폰 안 갖고 다니다가 최근에 요거 사고는 다시 좀 열심히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핸드크림 언니가 써보고 너무 좋다고 저한테 하나 선물을 해줬는데 너무 좋아서 제 바디 로션, 바디 크림, 핸드크림이 다 이 향이에요. 강아지가 되게 얌전하네요. 너무 얌전하죠? 너무 예뻐요.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하고 근데 또 똑똑해요. 그래서 뭐 하나 시키면 하루 만에 거의 그 훈련을 마스터하거든요.